다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잖아. 경찰이 다혜를 만나 조사할 거야.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. 조사라고 해. 정말 사실이 아닌 거지? 내 말 또 안 믿는 거야? 안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. 다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. 궁금하면 엄마가 다혜한테 직접 물어봐. 준석아. 직접 물어보라고. 왜 화를 내? 엄마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야. 어차피 엄마도 아빠도 내 말을 믿지 않잖아. 그렇지 않아. 안 믿는 거 다 알아. 준석아. 상관없어.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 아빠가 다 덮어줄 건데 믿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? 이젠 그런 일 없어. 그날은 엄마가 잘못한 거야. 널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틀렸어. 엄마가 잘못한 거야. 그럼 경찰에 신고해. 다이 말이 다 사실이니까 경찰에 신고하라고.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내가 뭘? 제발 이러지 마. 엄마가 널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알아. 엄마가 밉고 원망스럽다는 것도 알아. 그렇다고 네가 망가지면 안 돼. 엄마는 미워해도 돼. 얼마든지 원망해도 돼. 제발 너만 망치지 마. 너만 행복하면 돼. 그게 말이 돼?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? 이렇게 불안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? 엄마 그럴 수 있어? 이젠 내가 아무리 사고했다고 해도 아무도 내 말 믿지 않아. 그렇지 않아. 엄마 아빠도 날 안 믿는데 누가 내 말을 믿어? 엄마는 네 말 믿어. 난 엄마 못 믿어. 다 상관없어. 행복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. 성공하면 돼.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하게 성공하면 그뿐이야.